계신 그 원장일 수도 있는데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즐긴다. 남들이 보기에는 또라이야.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일을 제가 저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해만 눈만 뜨면 운동하러 가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삼겹살 2인분 삶으시고 막 먹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 패션, 모델하고 관계된 것, 공연, 제작, 컨텐츠와 관계된 것, 연기 예술하고 관계된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맞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생각해보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나 좋아한다고 착각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승산이 없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는 본인의 노력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쪽 바닥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 딱 세 가지만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 가끔 가다가 모델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후배들 중에 자기 눈을 자기가 못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요즘에 학생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TV도 많이 나오잖아. 우리만의 언어, 그죠? 어우 쩐다, 뭐 개쩐다. 뭐죠? 개잘, 뭐 존잘, 뭐죠? 존잘, 어. 말지도 못하겠어, 나는 솔직히. 시간. 약속. 시간 약속. 그죠? 이건 또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언제 어떻게 누구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 시간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다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최대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아까 말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아마 이 바닥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 너무 혼자 수다를 떴네. 아무튼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수업을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업을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제발 멀뚱멀뚱 내 키에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뭐 90도로 난 인사 안 해도 돼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만 해도 돼요. 알았죠? 네. 항상 인사하고 삽시다. 네. 2학기 동안 화이팅 합시다. 네.